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입니다. 매년 수능 때마다 있는 일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순찰차를 타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침에 응급실을 찾아간 학생부터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 울고 있던 여학생까지 모두 순찰차를 타고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저녁에는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김귀찬 대전경찰청장 등 단체장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협력단체가 함께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분들께서 청소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후 청소년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연령 기준입니다. 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는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데 종업원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수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서 출입 고용, 숙박업소 이성 혼숙 묵인 등 유해 행위,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 마지막에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경찰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마약을 투약한 A씨 등 마약사범 20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에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높게 한 뒤 투약하고 이 수법을 주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은 신속한 수사 착수로 필로폰 특수제조 동영상을 확보해 마약 제조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들은 추적이 곤란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상대방을 물색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경찰은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는 물론이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찰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지역 경찰관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중부경찰서가 따뜻한 사랑이 담긴 연탄을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연탄 2,000장은 중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명에게 200장씩 전달됐는데요. 사정이 어렵지만 미처 연탄을 지원받지 못한 가정부터 연탄 배달이 어려운 곳까지 직접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집이 골목 꼭대기에 있어 지원받은 연탄을 옮기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지방까지 옮겨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로 인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보람찼고 주변에 혹시 불우한 이웃들이 있다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온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중부경찰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이었습니다.